지금부터 리액트 리덕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리액트와 리덕스 수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기술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먼저 공부하신 후에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리액트는 사용자 정의 태그, 즉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잘 정돈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자, 리덕스는 상태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가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대로 변형되는 가능성을 낮춰주는 기술입니다. 즉, 리액트건 리덕스건 모두 개발의 복잡성을 낮춰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술을 이용해서 리액트, 리덕스만의 장점을 가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재미삼아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바로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이 비유가 제시하는 이미지만 스캔하신 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코드로 교체하셔야 돼요. 자, 제가 유명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왼쪽은 리액트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했을 때 데이터의 흐름이고요. 오른쪽은 리덕스를 도입했을 때의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자, 이 그림을 펼쳐놓고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리액트는 소문과 같아요. 리덕스는 미디어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요. 자, 리액트는 컴포넌트들로 만들어진 사회와 비슷하거든요. 어떤 컴포넌트에서 변화가 생기면, 다시 말해서 그 변화를 표현하는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모든 컴포넌트들로 그 데이터가 전파됩니다. 마치 소문과 비슷하죠. 그 데이터가 필요한 컴포넌트는 그걸 이용하면 되고 필요 없는 컴포넌트는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소문은 단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필요 없는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리액트로 치자면 렌더 함수가 호출돼서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소문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마치 리액트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이 서로 props와 또 이벤트를 매개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작은 동네는 소문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국가가 소문만으로 동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그것은 국가처럼 복잡한 시스템일 겁니다. 자, 이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리덕스예요. 리덕스는 언론사입니다. 모든 정보는 리덕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컴포넌트가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소문을 퍼뜨리는 대신에 리덕스라는 언론사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리덕스는 전체 컴포넌트들에게 방송을 해요. 전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리덕스의 스토어에 제보를 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방송은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소식이 전달된다는 비효율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액트와 리덕스를 연결해주는 라이브러리인 리액트 리덕스를 사용하면 그 소식이 필요한 컴포넌트들에게만 전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컴포넌트들만 렌더 함수가 실행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소문으로만 동작하던 리액트 컴포넌트들의 사이에 리덕스라는 언론사를 세울 것입니다. 예, 이걸 쉽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리액트 리덕스입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요. 아주 적은 노력으로 리액트와 리덕스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리덕스가 가지고 있는 시간여행, 핫 리로드와 같은 환상적인 도구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가는 공부의 어려움이에요. 혹시 이해가 안 간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맞거든요. 아직 리덕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두 개의 도구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했다가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이 충분히 좌절스러울 때 이 수업을 다시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